저는 지금 언니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8시 55분에 그것만이 내 세상 영화를 예매를 해둬서 그거를 보러 가기 전에 빨리 밥을 먹고 그다음에 언니랑 같이 영화를 보려고 해요. 지금 언니 옷 갈아입는다서 잠깐 기다리고 있는데 뭔가 요즘에 제대로 이렇게 꾸미고 나가서 논지 며칠 됐더니 너무너무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랜만에 영화를 보러 나가기로 했어요. 지금 언니가 운전을 하고 있고요. 지금 7시 45분이니까 틀린 그림 찾기는 영화 보고 나서? 운동해야 된다니까? 아, 갑자기야. 운동 갔다 와서 하면 되잖아. 그거 보면서. 유튜브에 치면은 나오잖아. 요즘 막 10분 워크아웃 이렇게 치면 나오니까. 45분이었어. 아, 45분짜리였어? 나다 했어? 45분 다 했어. 아, 진짜? 그러니까 이따 갔다 와서 45분짜리 하면 되잖아. 그리고 씻고 딱 자는 거지. 얼마나 상쾌해. 씻고 원래 바로 자면 씻고 사람이 딥슬립을 못한대. 씻고 오늘 어차피 내일 쉬잖아. 아니, 그러니까 운동을 한지 얼마 안 돼서 잠이 들면 사람이 딥슬립을 못해. 언니 항상 잘 자잖아. 항상 잘 자잖아. 무슨 소리야. 아, 그렇긴 한데. 소고기랑 양배추랑 깻잎. 비주얼 장난 아니다. 안 뜨거워 언니 근데? 뜨겁지? 그냥 먹어. 그냥 먹으라고? 입천장 되던 말도 상관없다 이 뜻이야? 무조건 집어넣어.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 감사합니다. 대피로는 화살표 방향이니 비상시점을 생각하는 마법 Always 루나가이어와 시즈브이가 함께합니다. 아, 맛있어. 영화 보고 올게요. 여러분, 저는 지금 집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시간은 11시 42분이에요. 오늘은 여기까지 찍고 또 내일 만나는 걸로 해요. 안녕. 안녕하세요. 전 지금 한남동에 친한 동생을 만나러 가고 있는데 와, 진짜 추워요, 지금. 지금 엄청 두꺼운 코트를 입고 나왔는데도 너무 추워서 손에 감각을 잃었어. 근데 지금 엔드하리라는 카페를 가고 있거든요. 여기 맞나? 그럼 이따가 또 카페 들려서 케이크도 할게요. 왜냐면 저 지금 손에 감각이 없어요. 너무 추워.
엄청난데? 어, 너무 많이 했어. 아, 시작했어? 지금 어디 가는 중이죠? 아, 그럼. 아니 근데 그거 왜 위치 이렇게 켜지는 거 몰라? 알아, 뭔지 아는데 왜 그게 켜져야 되는데 어깨 안 켜져? 그거 네이버 맵페로 그거 이거 네이버 아니야? 네이버야 그러니까. 바뀌었어 업데이트하면서 없어졌어? 어, 업데이트하면서 업데이트 안 해야겠다 나 그거 없으면 나 그거 업데이트 그냥 지가 알아서 되던데? 혼자? 아 그래? 너가 자동 업데이트를 그만 시끄러워 아 이상해 엔드아리를 가는 중에 찍었잖아요 브이로그를 근데 제가 도착해서 커피를 딱 주문하려고 보니까 카드 지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갔지 하고 찾았는데 카드 지갑이 없어져서 밖에 또 찾으러 나가서 봤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오늘 다 사야 돼. 집에 갈 때 저한테 2만 원 꽂아준대요. 분명히 상습범이야 이거. 상습범이야 나 처음 잃어버렸어. 그래서 지금 카드 다 정지시켜두고 아 근데 그 안에 막 별건 아니라도 잃어버린 좀 아까운 것들이 많아서 약간 지금 마음이 좀 좋진 않아요. 이거는 샥슈카라는 건데 토마토 베이스고 이 빵에다가 찍어 먹는 거고요. 아보카도 샌드위치 먹고 싶었는데 없어서 저희는 그냥 연어랑 새우 들어간 오픈 샌드위치를 시켰습니다. 토마토 안에 이렇게 계란이 들어가 있어서 빵에다가 올려 먹으면 되는 것 같아요. 아 약간 반 완숙. 너나 나나 응. 나는. 맛있어. 이거는 계란이랑 먹어야 되네. 지금 저희는 밥을 다 먹고 나와서 와인아시라는 곳으로 가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그냥 칵테일 한 잔만 가볍게 마시려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먹고 나오니까 하나도 안 춥다 지금. 이거? 너 이거 하나 살 거야? 모르겠어. 고민 중이야. 그럼 저는 헤이즐넛 초콜릿 빵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스윗 포테이토 치즈 빵 하나 주세요. 네. 아니 맛있게 계산하는 거 찍어. 제이는 말이 없었다. 어머 멋지 언니. 천 원입니다. 회원가입하시면. 입술에 아무것도 안 발랐어. 지금은 아침 10시 반 정도 됐어요. 근데 헉. 제가 방구리 지금 너무 이상해서 햇빛 쪽으로 나왔는데 지금 햇살이 너무 예쁘다. 근데 문제는 저희 집은 아직도 이렇게 크리스마스예요. 지금 나가기 전에 립을 최근에 산 거를 한번 발색을 간단하게 해보려고 카메라를 또 켰는데 투쿨포스쿨의 4호 포시코랄? 이거 제가 좋아하는 체크 틴트인데요. 좀 사실 한 번도 도전해보지 않았던 굉장히 흰기 많은 코랄색이거든요. 약간 요런 느낌인데 이걸 단독으로 바르면 약간 엄할까봐 지금 부르주아 거 또 하나 챙겨왔어요. 실제로 바르니까 흰기는 많이 안 도네요. 그쵸? 그냥 굉장히 자연스러운 오렌지 코랄 느낌? 근데 뭔가 약간 부족해. 하나로는 뭔가 부족해요. 그래서 이거 부르주아 루즈라크의
10호 진한 요런 컬러를 한번 더 발라볼게요. 제가 원래 갖고 있던 그 벨벳 라인보다 조금 더 촉촉한 느낌이라서 발림성 자체는 좀 더 부드럽게 발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글로시한데? 그쵸, 아까 하나 발랐을 때보다 두 개를 같이 섞는 게 예뻐. 이렇게 짧게 브이로그를 찍을 때는 이렇게 햇빛에서 찍는 게 예쁜데 뒤에가 뭐가 너무 많아서 평소에는 잘 못 찍거든요. 뭔가 시선이 너무 분산될까봐 방에서 이렇게 흰 벽이 있는 곳에서 찍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브이로그를 찍을 때는 최대한 햇빛이 가까운 자연광에서 한번 찍어볼게요. 그럼 저는 이제 나갈 준비를 하러 갑니다. 여러분 오늘 날씨 장난 아니에요. 지금 한파주의보가 막 핸드폰에 오늘 한 두 번인가? 뗄 정도로 진짜 추운데 저는 지금부터 한 15분에 걸어야 됩니다. 큰일 났어 아주. 화이팅! 저는 지금 앞머리를 자르려고 잠깐 카메라를 켰는데요. 아니 요즘에 앞머리가 너무 많이 길어가지고 무슨 머리를 해도 앞머리 스타일 내는 게 힘들어서 계속 넘기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오늘 드디어 제가 이 눈썹을 다듬는 원래 쪽가인데 이걸로 그냥 조금만 길이를 다듬어서 제가 셀프 앞머리 커팅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밑에 신문지를 다 깔아놓은 상태고요. 지금 말아놨던 앞머리를 풀면 엄청 많이 자라있어요. 진짜 많이 자랐는데 사실 지금 뽕을 약간 띄워놓은 지 한 5분 정도밖에 안 돼서 조금 더 뽕이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원래 한 여기까지 자르려고 했는데 그것보다 조금 더 길게 잘라서 뽕을 좀 빵 하고 띄웠을 때 제일 예쁜 기장으로 만들어 볼게요. 아 약간 무서운데? 우선 잠깐만 거울에 갖고 올게요. 이렇게 하고 제가 배운 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위로 들고 자르면 안 된댔어요. 이렇게 앞으로 보고 여기를 세로로 잘 하고 있겠지? 좀 많이 자른 것 같아요. 한 번 더 롤을 말고 5분 뒤에 돌아와 볼게요. 지금 한 7분 정도 지나서 한번 빼볼게요. 뚜둔 뚜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아직 조금 긴가? 아주 과감해. 아주 좋아. 길죠? 그쵸? 좀 길죠? 여러분 제가 앞머리가 충분히 말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잘라서 빗질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렇게 쫙쫙 펴졌거든요? 그리고 지금 가르마도 살짝 여기 왼쪽으로 가 있어요. 오늘 약간 가르마를 반으로 이렇게 가르고 다녔더니 살짝 여기가 이렇게 져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한번 보고 또 필요하면 내일 자르는 걸로. 근데 지금 이렇게 슬쩍 그냥 봤을 때는 괜찮은 것 같아요. 또 필요하면 내일 일어나서 잘릴 테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지금 전 청소기를 좀 돌릴게요.